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2018학년도 A11번으로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F0 그리고 F'0는 0,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여기서 이제 GX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정의가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요런 형태는 자주 좀 꽤나 자주 출제가 됐던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여기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미지 함수가 주어져 있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 함수입니다. 함수 G가 X는 0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 G'0의 값을 구하시오. 두 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이제 G'0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0는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G0.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들 대입을 보겠어요. X는 0일 때 이제 GX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X분의 fx 그리고 이제 코사인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조임 정리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이 굉장히 난폭하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x가 0 근처로 갈 때요. 요 x분의 fx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x분의 fx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 자, 요 극한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f0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fx-f0 이와 같이 쓸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것은 f의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f'0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는 0에서 f의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f'0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limit x가 0으로 갈때 절대값 x분의 fx 이것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이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x가 0이 아닌 채로 0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부분이 아무리 난폭하더라도 크기가 x분의 fx를 넘을 수는 없죠.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의 절대값 fx의 x 이것을 넘을 이것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x가 지금 0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쪽 극한도 0이고 이쪽 극한도 0이다라는 거를 이미 알았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극한도 0이 된다는 것을 여기는 조임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G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G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G'0의 값은 0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입각해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